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나이는 44살이고요. 이름은 장봉희입니다. 친구가 자격증을 따면은 취직이 된다고 해서 2017년도 4회차 위험물 기능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정보처리기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요번에 소방기사 전기를 1차에 합격하였고, 저의 목표는 트리플 기사를 지금 두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방설비기사 기계만 따면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일단 이번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위험물 기능사랑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제가 시험 준비했을 때 겹치는 과목이 두 과목이어서 법규랑 기기만 외우면 되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용어 정리가 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그리고 가닥수 예상했던 문제가 거의 나왔고 계산 난이도는 중급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강의는 무조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도면이랑 시퀀스는 전혀 모르는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노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외워서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잊지 않는 거. 문제풀이 강의는 두 번 이상 혹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은 2배속이라도 계속 돌려가지고 빠르게라도 해서 답이랑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5일 전 정도부터는 책의 뒤에 문제풀이를 꼭 하셔야 돼요. 강의만 듣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책 뒤편의 문제를 복습하면서 풀어보시면 정리가 되어서 답도 잘 외워주고 또 기출문제가 겹치잖아요 자꾸. 그럼 그만큼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고 50점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각각 부분 점수까지 받는다면 60점 무난히 나올 것 같은 자신감도 들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어지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게 그렇게 추천합니다. 이 배우라 강의를 제가 전기 파트하고 소방 파트하고 해서 6명 정도 강사님들을 봤는데 그 중에 김상현 요번에 강사님 암기법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주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려요. 예를 들면은 그 외워야 되는 부분에 첫 글자를 연결을 해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수물 이러면 옥수수물이 떠오르고 아 그러면 이건 다 물 종류겠구나 싶고 그리고 그러면 답은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또 들면 뭐 비상전원의 설치 대상을 쓰시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제 7년이 지바 3천 막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럼 답은 뭐냐면 지제, 지하층을 제외하고 7층 이상, 연 면적 2000 세제곱 이상, 지하 3000이면 지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세제곱 이상 이렇게를 말을 줄여서 외우는 방법인데 강의에 다 나오거든요. 기본 강의는 정말 빠짐없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농종사벽 1000, 애기 10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한 몇 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을 합격을 이제 딱 받으면 그때부터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요. 한 달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저는 주부였지만 일과 병행하시는 그런 다른 분들은 빠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도 한 번에 딱 합격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뭐 모임이나 뭐 술자리 이런 거는 피하시고 강의를 매일 집중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소방 설비 기사 기계 쪽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고 지금 실기를 준비 중이거든요. 20일 정도 남았어요, 저도. 근데 배우러 강의가 없어가지고 좀 자신이 떨어지긴 했는데 공부 중이고요.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뭐 술은 합격주만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